안녕하세요. 킹존 드래곤 X에서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데프트 김혁규입니다. 일단 오늘 경기에서 3대1로 이제 승리하게 되었는데, 이제 1세트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, 이제 실수가 많이 나와서 역전을 당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많이 보완해야 될것 같고, 나머지 세 경기에서는 이제 크게 실수 안 하고 다 잘해줘서 좀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솔로 랭크를 다들 굉장히 많이 해서 개인 폼들을 다 올리고, 또팀 게임 스크림 같은 경우에도 감독님이 정해준 방향을 따라서 좀 다들 열심히 해서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. 일단 아직 실수가 아예 없던 경기는 아닌 것 같아서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더 잘해야 남은 샌드박스랑 담원도 이기고 롤드컵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리라 때도 저는 이제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딱히 뭔가 전성기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일단 뭐 라인전 구도나 그런 거에서 다들 깨진 거 없이 다 잘해줬고, 또좀 운영 뭔가 너무 유리해서 좀 무리하다가 실수가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만 보완하면 더잘될것 같아요. 이제 내연이 형이 솔로 랭크에서 좀 암살자 같은 챔프를 굉장히 잘 다루는데, 팀 게임 안에서 이제 숙련도가 부족했어서 잘안 쓰고 있었는데, 이번에 연습 기간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이제 감독님, 코치님들의 신뢰를 받고 오늘 경기에서도 굉장히 잘해준 것 같아요. 이제 아무래도 저희 팀의 다전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꽤 있어서, 저희가 오늘만큼만 이제 경기력이 잘 나와주면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. 일단 샌드박스랑 담원이랑 아프리카랑 셋다팀 스타일이 아예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, 좀 주로 하는 픽이나 또 졌을 때 까다로운 픽 같은 걸 많이 분석하고, 또 플레이 스타일도 잘 분석해서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. 당연히 이제 롤드컵에서 항상 만나면은 재밌고, 이제 또 만나고 싶었던 팀이었는데, 이제 저도 그렇고 지금 갈수 있을지 잘 몰라서 못 가서 마음이 안타깝지만 일단 저는 꼭 가야 될것 같아요.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경기를 해서 좀 감각 같은 게 떨어졌으면 어떨까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, 생각보다 잘한것 같아서 이제 남은 경기도 잘 준비해서 깔끔하게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 앞으로 계속 응원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